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김기현 총장님만 모시고 제 연주랑 같이 셋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 내가 필요가 너무 어미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넷이 낫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 그분들이 있는다. 그래서 제가 겉벅예팅을 이렇게 했어요. 너무 먼저 지금 아쉽게도 먼저 가신 분들은 너무 정말 아쉬운데 좀 가만히 앉아서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혹시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총장님 아세요? 네. 12.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 10이에요. 왜냐면 어릴 적에 스마트에서 중학교 때 놀다가 막 네이클로가 맞춰서 많이 앉아서 교복입고 놀고 막 찾고 이랬거든요. 그때 친구들 돌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를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1, 2, 3, 4, 5, 6, 7 했는데 다 해버렸어. 난 내 차례인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12가 좋아 하나보다는 둘 나는 너무 12가 좋아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12라는 숫자가 저한테 행운으로 오더라고요. 내가 첫 집을 사도 12번지 우리 아이가 첫 학교를 12번 뭐 행운도 추출이 될 때도 12번 정말 너무 신기하게 12 숫자가 항상 행운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12분이세요. 네, 그게 정말 엄청 신기하다. 역시 나한테 12는 특별한 숫자고 저희 언니 과거님 선생님 이렇게 하면 12 숫자 사모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날이 저한테 되었고요. 저는 있을 수 없는 게 제가 만약 이 세상을 마지막 간다 해도 내가 칭찬 대학교를 만났다는 이거 너무 나한테 운이 좋았구나. 내 인생에 너무 운 좋은 내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요즘에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천일을 왜 오늘 행사를 혼자라도 둘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삼천일을 가기 위해서 삼천일 가면 사천일을 가겠어. 네. 오천일 만일까지 내가 칭찬 누군가로 살기 위한 다짐을 오늘 내가 하기 위해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콘서트는 여러분들 함께 하는 게 콘서트고 지금 오늘 가만히 앉으면서 소중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 야 내가 오늘 12개의 도서관을 풀었구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렇게 도서관의 모든 책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 너무 행복했고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가 삼천에도 초대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된다면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고백이라는 최근에 제가 쓴 시인데 오늘 다른 작가님이 저희 집에 완전 포인트로 만들어 주셨네요. 마지막 고백의 시를 여러분한테 낭독하고 그리고 김기현 총장님 저에게 칭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칭찬의 붓을 지어주셔서 칭찬의 붓으로 세상을 조금씩 같이 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고 저희 가족, 저희 언니, 저희 어머니, 저희 오빠, 저희 가족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주신 저희 최고의 위대한 스승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시기 전에 고백 낭송하기 전에 이거는 빨간색의 볼펜이에요. 저는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열정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시를 쓰라고 제가 볼펜을 썼어요. 아, 네, 정말 이걸로 제가 정말 시를 또 가슴으로 풀겠습니다. 고백 김도희야. 원장님 이름 어떻게 당신과의 소중한 인연은 가장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고백입니다. 고맙습니다. 오! 가장 아름다운 미래. 이건 정말 아름다운 말 같아요. 총장님. 이거는 우리 꽃돌린 신앙송원 그리고 이동이 소원하는 거예요. 행운을 돈을 많이 또 드리지 않아요.